매번 안타까운 게요. 뒷부분의 내용들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그게 히든인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21시에 교육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온라인상에요.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거기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일요일 21시에 온라인 교육, 동영상 교육 잡아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하나 솔루션이에요. 하나 솔루션. 미국의 정책이죠. 어떤 정책입니까? 미국에서는 일단 그렇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기준은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거기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요즘에 좀 리스크가 불거진 거는 정부의 기준에서 자꾸 이전 정부의 태양광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겠다. 그 내용이 조금 부담이 돼요. 근데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가 부분의 조정인데, 근데 유가 부분의 조정 부분도 일단은 결제통화 달러 강세 속의 흐름이고 이제는 바닥권에 치닫았다. 시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 분할이 놓여져 있는데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개장 전 종목, 히든 종목, 불기등 종목으로 오픈을 해드리고 개장 전에 계속 오픈을 해드리고 35번이죠. 58거래일 동안 35번을 오픈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7월 28일 날 7조 원에서 7조 원의 시가총액인데 하루에 20% 오른 날 그런 날 뭐 어마어마했죠. 남들 다 정점이라고 했을 때 4만 원 수준은 정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올라간 기준입니다. 교육 지속적으로 잡아드렸고 마지막 금요일 거래일에서도 기준을 잡아드렸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밴드에 중단 라인까지 놓여져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태양광의 실적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줬죠. 1600억 영업이익 예상을 했는데 2분기에 태양광에서 실적이 나와주면서 2700억. 그렇게 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earnings surprise. 이날 바로 20% 주가 급등, 추세 강화 지속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5월 20일 이후에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로 셀트리온 다음으로 가장 많이 했어요. 매집이 9% 수준. 셀트리온 시가총액 26조라고 친다면 3분의 1짜리의 종목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죠. 공정공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금양 같은 종목에서 수익을 크게 잡아냈지만 그 금양은 이런 의무공시, 공정공시가 나온 게 없어요. 순 전부 다 전환사채 행사한 것만 나오죠. 우리가 수익을 낸 금양의 기준에서도. 근데 하나솔루션은 23일 날 IR부터 해서 기업 분할에 대한 내용이 전부 이렇게 나와준 겁니다. 주요 공시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무조건 공시하게 돼 있다. 여타 종목군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문배철광이나 한일사료나 제주은행이 이런 공시 내용이 있나요? 아니죠. 보도자료, 심리적인 면이. 이 종목은 그렇다면 뭔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첫 번째는 인적 분할, 한화 갤러리아 인적 분할. 두 번째 기준은 또 다른 사업부분, 첨단 소재 부분에 대한 물적 분할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물적 분할의 기준인 거죠. 왜? 인적 분할은 내년이란 말이에요. 인적 분할은. 여기 그리고 날짜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우리 직원분이 잘못 넣어놓으셨어. 저 날짜는 다시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IR 자료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물적 분할을 통해서 100% 자회사로 만들어 놓는데 이게 주력 사업이 아니에요. 주력 사업 물적 분할도 악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35년 주식하면서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얘기 처음 들어봐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둘 다 호재성이란 말이죠. 어찌됐건 그건 뭐 우리가 다툴 여지가 없는 거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결론적으로 첨단 소재 이 부분에 매출 5% 영업이익 4% 수준의 사업부를 독립회사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IPO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당장 지분을 일부 매각하겠다. 그 지분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태양광 사업에 더욱더 매진하겠다. 그리고 인적 분할은 내년 거니까 뭐 야간 일요일 야간 교육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물적 분할이 악재냐 호재냐? 호재라고요. 지금 이 내용은. 거기에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물적 분할에 반대하시는 분들은요. 주식을 주십시오. 저희가 사드릴게요. 사드릴게요. 얼마? 5만 천 원. 그럼 5만 천 원 이상에서 난 샀는데 그럼 못 올라가는 거냐? 아니죠. 그만큼의 자신감을 내비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윤정도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수가 1억 9,100만 주예요. 주식수를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들 관심 종목은. 그래야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압니다. 이게 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3만 800원까지 밀렸어요. 그 상황에서도 시장이 밀리면서 밀렸기 때문에 윤정도는 마이너스권에서도 편입관점입니다.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는 지속될 겁니다. 계속 뭐 7월 28일에도 7월 28일에 결국은 20% 올라가죠. 장중에 지속적인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려요. 왜?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왔으니까. 그러나서 뭐 4만 2천 원대, 4만 6천 원대 그러나서 금요일의 기준에서도 5만 원이 이탈되는 자리에서도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지 혼자 강세야.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상승익대 확인형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이따만한 장대 항복 뭐예요? 7월 28일 날 실적 이상의 호재는 없습니다. 지금 실적이 주가에 반영돼 있느냐? 반영돼 있는데 태양광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정책이 태양광으로 가겠다는데 이거 잘 보세요. 5월 20일 이후에 9월 23일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매 순매수 기준에 셀트리온이 가장 많은데 여기는 공매도 대차 상환이 있어요. 여기는 공매도 대차 상환보다 순매수가 기준이 잡히죠. 1억 9,100만 주짜리 1,760만 주면 9%의 매집이에요. 매집률도 거의 1위일 겁니다. 그리고 매집 금액 기준으로는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의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인데, 그죠? 3분의 1, 뭐 4분의 1까지는 아니고 3분의 1. 그 수준인데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도서자료 2008년도 거예요.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 매집이 돼 있으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겠다. 9%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겠죠. 매집 평균 단가의 30에서 50% 이상이 들어올려져야 돼요. 지금 매집 단가가 9% 이렇게 매집 쌍끌이로 돼 있는데 매집 단가가 개인들이 4만 5천 원 수준에 뺏겼어요. 프리미엄이 10% 수준뿐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의 프리미엄이 10%. 목표 주가 1차적으로 잡아들인 거 다 올라갔죠. 이때가 3만 원대 후반 4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4만 3천 원, 4만 7천 원 목표 주가 드리니까 무슨 소리야 라고 한 게 그게 7월 28일입니다. 20% 오른 날 더 간다고 하니까. 근데 결국은 어때요? 실적, 또 미국의 정책, 그리고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 혹시라도 태양광 산업의 물적 분할이면 그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데 태양광이 아닌 태양광과 기초 소재를 남겨놓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사업부서 하나 뛰어내서 자금 조달할 거야. 이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공부하시고 이런 대형주 8조 5천억짜리 이런 대형주 또 7조 5천억까지 올라간 저런 종목에서 시가총액 3위 코스닥 1위까지 올라간 이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 범위를 잡아내셔야겠죠. 어떻게? 공부해서. 선착순 100명입니다. 교육자료 드릴 거예요. 아주 짧게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